안녕하세요. 물리 김현완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24년도 그 물리 강의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연간 강의 계획하고 간단한 안내하고 이렇게 설명 드리려고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우선 변리사 시험 1차 시험에서 물리 같은 경우에 범위가 일반 물리학인데요. 요 이제 당연히 이제 범위적으로는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물원과 물투를 합한 범위보다는 조금 더 넓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의 일반 물리학 정도의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밑에 이제 난이도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시험의 난이도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수능과 비교를 하면은 물1이든 물2든 간에 수능이 변리사 시험보다는 훨씬이란 표현을 쓰면 좀 그렇긴 한데 많이 어렵습니다. 수능 준비 자체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범위가 넓고, 그리고 이제 설령 고등학교 때 물리를 내가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벗어나 있는 것들도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저희 시험과 같은 범위를 갖고 있는 시험의 난이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되긴 했지만 과거에 이제 약대에 편입하는 피트 시험이 있었죠. 피트와 MD, 미트 리트 시험이 이렇게 어떤 문항별의 유사성은 많이 있는데 난이도는 변리사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피트나 MD 같은 경우에는 추론형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도 최근 추세는 추론형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는 편이긴 한데 요 피트하고 MD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문제가 단순 적용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하고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시험에서 또 물리학개론, 일반 물리학 범위에 시험이 또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하고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쉽거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소방 간부보라는 시험도 있는데 생소하기도 할 거고, 요건 약간 논외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출제 경향과 그다음 문제 유형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출제 경향은 문제 해결을 하는데, 즉 문제를 푸는데 그 필요한 지식을 어떤 단계를 거쳐 가지고 결론까지 도달을 해야 되냐에 따라서 제가 분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분류를 상세하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추론형 문제, 그 다음에 개념을 단순히 적용하거나 아니면 식에 대입해서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문제 스타일에 따라서는 지문의 OX를 판단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출제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이제 자연계약 개론이 한 과목당 10문항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물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추론형이 5개, 단순 적용하는 게 3개, 그 다음에 개념 해석하는 게 2문제, 요 정도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독 어려웠던 해를 빼고는 이 단순 적용해가지고 대입하거나 단순히 어떤 걸딱 떠올려가지고 해결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조금 더 비중이 컸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줄고, 추론형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원하는 점수대를 득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문제 유형? 요거는 이제 일종의 외형상? 그러니까 계산이 엄청 많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계산 문제가 8개라는 거는 마지막 정답을 고를 때 들어가줘야 되는 마지막 풀이 수단에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 그런 게 8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해석한다, 위에 개념 해석한다 같은 말인데, 요게 이제 2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적을 때는 1개.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 선택하는 거, 또는 1번에서 5번까지의 OX를 판단해서 정답을 고르는 거. 이렇게 지문의 OX를 판단하는 그런 유형이 두 문제, 적게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본격적으로 물리 학습을 하시기 전에 추천을 먼저 드리는 게 기출문제 최근 거, 예전 거 말고요. 최근 거 1회에서 2회.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게 좋겠죠. 그래서 요 2회분 정도를 만약에 내가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으면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 풀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그림 같은 것도 살펴보고, 아,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출제를 하는구나 정도를 먼저 살펴보시는 거를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내가 준비하는 시험의 성격이 어떤지 어렴풋이라도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게 당연히 전략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첫 페이지 마지막으로 물리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만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추론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는 사실은 열 문제가 다 추론형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단순히 식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시험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안 되는 파트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가능한 부분은 이해해주고 또 이해한 걸 정리하고 압축하고. 그래서 이해와 정리를 저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를 계속 누적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강의 들을 때만 또는 강의 들은 직후에만 물리학습하고 한참 있다가 내용을 보면, 이 물리라는 과목 아마 화학도 비슷할 겁니다. 단점이 뭐냐면 요 텀이 조금 길면은 아주 기본기가 탄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내용이 휘발됩니다. 그래서 짧은 텀으로 주기적으로 개념은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계에 있던지 간에, 지금 문제를 많이 푸는 시즌이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짧은 텀으로 계속해서 개념 복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험 보는 그 직전까지 해주셔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 어느 시기라고 하더라도 개념학습은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야 된다. 특히 초심자분들, 물리가 굉장히 힘들거나 물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 거의 없거나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더 끝까지 계속해서 누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와 관련해가지고는 당연히 문제를 다양하고 엄청 많이 풀어보면은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 도움 되는데, 시험의 성격상 우리 시험은 양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럴 시간도 없을 거고, 그러다가 물리하는데 시간 다 뺏길 겁니다. 워낙 많은 과목에 또 많은 범위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물리라는 과목의 특징이 너무 많은 문제를 푼다고 해가지고 내 실력이 올라가거나 하지 않아요. 내 실력을 오를 수 있는 가장 최선은 위에 있는 개념 반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개념을 자꾸 문제에 적용하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풀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풀지? 왜 강의에선 이렇게 하라고 하지? 라는 걸 자꾸 따져보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문제 개수를 많이 푸는 거에 비해 가지고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시험의 특징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 교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1단계가 제 교재가 이제 조금 이따 약간 더 설명드릴 건데 개념편 교재와 문제편 교재가 있습니다. 개념편 교재에는 기본 예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문제편 교재에는 우리 시험의 기출 문제 그리고 타 시험의 기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유사 문제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교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1단계가 개념편의 예제를 한80% 정도 이상은 내 걸로 만든다. 기출은 꼭세번 이상 반복을 한다. 그 다음에 유사 문제 중에서는 제가 그 문항 위에다가 교재에다 전부 다 필수에 해당되는 문제인지 풀어봤으면 좋겠다. 추천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아무 표시가 없던가.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1단계는 예제, 기출, 그리고 유사 문제 중에서 필수.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본인 수준에 맞춰서 플러스 알파를 더 할지 말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초반 아니면 또 문제 많이 푸는 시기쯤에 너무 많이 풀거나 이러는 거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양치기 하지 마시고 우선은 이 정도로 소화하는데 초점을 두시고 이게 끝났다. 근데 내가 물리 투자할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걸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가장 적합한 교재와 강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특히 자연과학 중에서 수능 교재가 도움이 되는 과목이 있을 거고 큰 도움이 안 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물리 같은 경우에 저는 물리니까 물리 같은 강의에는 수능 교재,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의 교재가 도움이 안 된다까지는 아닌데, 저는 굉장히 비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가 지필 과정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시험에선. 수능 교재보다는 변리사 시험 쪽에 교재를 선택을 하시고, 물론, 뭐, 제 커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요 시간이기 때문에 제 교재와 제 강의가 좋아요라고 얘기는 하고 싶겠죠. 네. 어쨌든, 가장 적합한 교재 강의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에 대한 일반론 정도로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24년 제 강의에 대한 연관 일정과 그 다음에 간단한 소개 정도를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뭘까, 나한테 맞는 게 뭘까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개념 강의하고 문제풀이 강의, 최종정리 강의,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각 과정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지금 이렇게 체크 박스가 되어 있는 게총 6개인데 6개의 강좌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개념 강의, 이쪽은 객관식 강의, 이쪽은 최종 정리 강의. 여기에 해당이 될 건데 그래서 개념 강의에 해당하는 인문 강의가 개강이 됐다. 인간 기준으로 개강이 됐다. 그러면은 그 텀에 맞춰서 요두 개의 강의를 묶어서 개념 강의로 또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고 신청하실 수 있게끔 학원에 요청을 해둘 예정입니다. 일단 뭐 그건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일단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제가 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강의는 기본 강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필요한 어떤 최적화된 실전 써먹을 수 있는 실전에 필요한 개념을 적합한 수준까지 이해하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개념편 교재에 있는 예제 풀이를 통해 가지고 강의에서
그래서 이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하는가까지를 다루는 게 기본 강의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메인 강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을 고민하시면 좋겠다 싶은 게 문제풀이 강의 중에서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이쪽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만 제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그러니까 제 교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변리사 시험의 기출문제가 등장하고요. 총 12개년 정도가 출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기출 문항별로 그 문항을 조금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변형 OX 지문이 있어요. 그래도 이 두 개에 대한 풀이와 그리고 이제는 압축, 요 시기쯤 되면 이제 슬슬 줄여가면서 정리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압축된 핵심 정리하고 문제 풀이 방법, 요런 것들에 대한 강의가 이때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요 두 개가 많이들 선택을 하시고 저도 들었으면 좋겠다, 수강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강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 강의 때 사용하는 교재는 요 개념편 교재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 때 사용하는 교재는 변리사 물리 문제편 교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3월 초에 출간이 될 거고요. 얘는 3월 말에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더 늦게 출간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최대한 시기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메인에 해당하는 두 개의 강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입문 강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노베이스이신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러니까 물리 바로 일로 딱 들어가면은 너무 이렇게 겁먹고 과부하 걸리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거는 아주 약간의 꼭 필요한 수학적인 내용 약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수학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수학을 잘 모르고요. 그래서 미적분하고 그 다음에 뭐 삼각함수 약간 하고 어떻게 써먹는지 그 정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수학 기초 정리와 물리 단어 뜻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교재를 보거나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강의에 대한 자료를 미리 다 이렇게 공지해가지고 볼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보시고 아 나 이거 읽을 수 있다 눈에 들어오는 거 있다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있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럼 이 강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진짜 초심자를 위한 거니까 내가 문과 출신이거나 진짜 과학의 물리에 대한 기초가 없거나 이런 분들만 한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강의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진행되는 그러니까 문제편 교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리사 기출물리와 유사시험의 기출물리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변리사 시험의 기출을 다루는 거고 이 강의에서는 유사시험의 기출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스타일은 비슷하고 다만 이때도 약간의 핵심 정리를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거의 겹치긴 하는데 우리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는데 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 파동에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서는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의 핵심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자체는 요 강의와 요 강의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단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제하고 OX 지문을 제가 다 풀어드리는데 여기는 그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해가지고 선택적으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록되어 있는 문제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에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은 사실상 최종 정리는 이제 나중에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학습 스케줄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한 절반 이상 이제 완료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물리를 시작을 하셨던 간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단계에서 질문 또는 뭐,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조언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카톡방을 이용을 하셔도 좋고, 메일을 이용을 하셔도 좋고, 뭐, 원하시면은 어떤 통화를 통하시거나 방문을 하시거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접근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하십시오. 개념에 대한 질문, 문제에 대한 질문, 방향에 대한 상담, 어떤 것도 상관이 없으니까, 왜 이런 걸 얘기를 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알고서 이제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이 시험은 해야 될게 많습니다. 어떤 특정 과목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여러 번을 특정 과목에서 겪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복습을 하거나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시간 너무 많이 뺏겨서 효율적이지 못해요. 이게 특히 효율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간 단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너무 낯뜨거워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든가 상담 요청, 질문 요청을 하시던가 해가지고 모든 강의 아래쪽에 다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다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거 통해가지고 꼭, 꼭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은 개인 톡을 제일 많이 주세요. 뭐 제가 경우에 따라가지고는 이렇게 문자나 뭐 사진이나 영상만으로는 약간 설명드리기 어렵거나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가끔씩은 전화를 뭐 물어봐서 괜찮다고 하시면 허락하시면은 전화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꼭 이렇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가 최종 정리인데 최종 정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빈출유형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만 봐도 어떤 건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유형 중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 거. 거기에 약간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게, 이거는 많이 나오진 않았거나 나온 적은 없긴 하지만, 다른 시험들 비교했을 때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아, 이거는 꼭 확인해야 된다? 요 정도.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주제들에 대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유형과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게요 빈출 유형 강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전 연습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는 우리 시험과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강의 시작 전에 15분 정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점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게 좋습니다라는 약간의 조언과 문제풀이, 약간의 개념 정리 요런 것들을 병행해 주는 강의가 이쪽 단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뒤쪽 강의니까 나중에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마무리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좀 평균적으로 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리면 기본 강의는 가급적 꼭 수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틀리지는 않았어도 시험에 적합하지 않게끔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즉,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 풀이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많이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강의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그거랑 병행해가지고 문제 풀이 강의 중에서 기출 강의 정도는 아, 이렇게 적용을 하는구나를 같이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으니까 이두 개의 강의를 저는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일정상으로는 3월 아마 두 번째 주쯤에 입문 강의가 개강이 될 거고요. 3월 마지막 주에 개강해서 5월 말쯤에
기본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7, 8월에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최종 영리는 12월에 10월과 12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이렇게 두 개씩 나눠져 있는 이유는 첫 해 제가 여기 처음 진입해가지고 이때 강의가 다 합해서 하나, 두 개, 세 개였어요. 근데 강의를 해보니까 시험의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많은 시간 쓸 수 없으니까 이런 것만 필요한데 해서 좀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한 다음에 뭐 절반밖에 필요 없었는데 이런 불만을 제가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선택을 할 때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론 강의, 문제풀이 강의, 파이널 강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객관식 강의고 이게 개념 강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일정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사는 어쨌든 조력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험 생활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강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에 좋은 소식과 함께 즐거운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새해는 조금 지나서긴 하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리 김연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